내일 TV 촬영이 나옵니다. 저희 캠핑하는 장면 찍으려고. 일단 캠핑 요리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수비드로 풀드포크를 해서 좀 시원한 고기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앞다리살 준비해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껍데기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손질된 고기에다가 올리브유, 바베큐 시즈닝, 쭈가루 순으로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어디 가죠? 촬영 갑니다. 아, 저 공중파 출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말 안 해줄 거예요. 잘 찍을 수 있을까? 살짝 떨리긴 한데 문제는 오늘 온도. 지금 거의 다 오긴 했는데 확실히 여름 성수기인가 봐요. 완전 휴가철. 성수기? 성수기. 우리 엄마는 영수기. 네? 저희 오늘 서핑도 할 거고 캠핑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파도가 없다. 없다! 파도가 없어요. 첫 공중파 촬영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엄청 떨린듯이 아 배야. 우와 야. 여러분 진짜 더워요. 체감온도 약 한 40도. 우와 진짜 덥다. 나 떨려. 나 이러다 스쿼트 하면 어떡해. 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딱 서핑보드랑 아 그쵸. 타는 게 이차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셔가. 아 예. 이 앞에 가시면 이제 부채 모양 바위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하나 찍고 포세이돈과 인어공주처럼 나와요? 네. 그럼 차 하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는 인어공주. 우와. 근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긴 했었던 곳인데 죽도 전망대에서 죽도 파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랬어. 아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체크해야 돼? 바보 같지만 나는 당신이 다 좋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아 너무 울었는데. 아. 바다는 아. 다 내 거야. 땅에 딸렸다. 딸렸다. 여러분 빨래도 제가 해야 됩니다. 맛있다 이거. 촬영 힘들어요. 아 그때 비 엄청 왔을 때요? 네, 충청도 했었어요. 보호대에서 충청도. 했어가지고 어머 어떻게 안 떠내려가셨어요? 저희 방송 못 나갈 뻔했어요. 근데 왜냐면 저 엄청 잘 먹어요. 해주는 건요? 네? 해주는 거 해주는 거 리액션. 아 와 너무 맛있다. 같이 뛰어온다고 했으니까요. 약간 작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남편이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요거 짧은 쪽이 이쪽인가? 두꺼운 게 밑에야. 끝났습니다. 보통 결혼 6년 차시면은 솔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잘 말해라. 솔캔 가 심심하더라고요. 다 해봤습니다. 진짜 재미없으셨어요? 저 예, 카메라 좀 끄고. 심심하긴 했지만 즐거울 수도 있죠. 어쩌면 가져오네? 여기 패드라웃 한번 하고 이걸 두고 이걸 밀어주는 거. 그러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 둘이 들어가고요. 네, 서로 밀어주는. 알겠습니다. 둘이 시작. 와, 요만큼. 준비. 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파도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어떡해. 너무 아쉬워. 그렇답니다. 그래도 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올 것 같아요. 뭐 반하게 된 포인트라던가. 뭐. 서핑 포인트가 아니었긴 했는데 사실 저는 서핑한 남자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첫 만남에서 수트가 멋있었어요. 아 그럼 서핑 수트도 잘 어울리겠다. 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안에 서핑 폼이나 이런 게 뭐 예쁘거나 막 이런 것도 그래, 없어요? 맞아요. 와이프는 좀 여자 그거는 선이 좀 터울까. 선이 터.
지금 바다님이 요리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살짝 옆에 있는데요. 재밌어요. 오늘 바다님이 한 요리는 따란 괜찮죠? 냄새 안 나. 저희도 뭐 쉬운 촬영은 아니지만 공주바 촬영도 쉽진 않네요. 아 이게 뭐 그냥 뭔가 프레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생 리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 재밌어요. 재밌지? 이제 약간 카메라랑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아? 그래? 유튜버 그치? 1년 반 했으면 카메라 친해야지. 근데 이게 알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카메라랑 이렇게 진짜 엄청 큰. 아 그리고 남이 찍어주는 카메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 뚱땡이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핑핑. 이 풀드포크인 이유가 당겨서 뜯어서 만드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어 부드럽구나. 네. 와우. 진짜 좀 더 구워? 성능의 가오가. 약간 꽃말머리 그러면서.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고마운 게 어떤 게 제일 고마운지. 뭐 어쨌든 이런 밖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피부한 운동을 하면서 사실 여자로서 따라오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 뭐 내색 없이 늘 같이 잘 해주니까 늘 고맙습니다. 근데 캠핑 장비 게... 바꾼 것도. 몰래 바꿔도 또 모른 척 해주고 또 뭐 샀어? 미안한 건 없으세요? 미안한 건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본인도 이제 백화점도 가보고 싶고 피부 케어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걸 할 건데 어쨌든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 해주니까 미안하긴 하죠. 아니야 난 그래도 이게 더 좋았지. 그건 박제가 됐을 때 백화점 없다. 아예 없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편집해주세요. 그럼 아내분은 남편에게 고마운 게 어떤 거예요? 고마운 거요? 아 근데 전 진짜 눈물 날 것 같네. 눈물 나세요? 네. 그냥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한 게 없을 정도로 미리 너무 하고 있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늘 고맙고 뭔가 자신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이래서 맞아요. 진짜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친구 같고 진짜 많이 의지되는 사람이라서 평생 함께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백화점은 없어. 두 분이 10년 후에 만약에 이제 그때 뭐 아이랑 같이 이렇게 캠핑을 와서 오늘 찍은 방송본을 본다면 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하나의 꿈이 있는 게 나중에 우리 2세가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듣게끔 사는 게 저희 목표? 나의 목표?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다는 건 또 다른 도전 같은 거잖아요. 저는 노동의 강도가 근데 저도 애가 생기면 그래도 나오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루즈하고 루틴한 일상을 좀 벗어나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더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집시한네 좀 어색하게 나왔을 것 같지 않아? 약간 좀 아 모르겠다 엄청 아무튼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공영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찐 매력은 진짜 핑핑 채널에 오셔야 볼 수 있는 아니 그 좀 수위 조절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게 이게 또 공영방송이랑 그냥 일반 저희 TV랑 좀 다르네요.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이니까 그걸 맞춰주려니 좀 쉽지가 않네. 사실 둘 다 지금 광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나 사투리도 안 나오고 떨리니까 사투리가 더 안 나와. 그치? 안 편해가지고 사투리가 더 안 나와. 다음번에 유키즈 유키즈 네? 먹기 전에 밥 먹자. 짠 고생했어 여러분. 짠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 그치?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왜 우리가 막 대놓고 우리끼리 못 발산했냐면 아무래도 주인이 우리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해놓으면 다 자르려나.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 잘한다고 막 그런 언어에 대해서 제지를 당하니까 좀 위축되더라고요. 어, 그랬어. 아, 나 좀 까불고 싶은데. 아, 맞죠. 여기는 KBS지. 뭐지? KBS, KBS, KBS. 그러니까 약간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 제작진의 의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저희는 약간 야생, 날 것 아닌가? 유튜브는 정제된 방송이 아니니까. 맞. 어떻게 보면 야매지. 아, 근데 하늘이 확실히 먹방이 강한 게 아까 그 피디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엄청 잘 드시네요? 그치, 목소리 찐 텐션이셨어.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음식이 너무 잘 됐는데 이게 방송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좀 걱정된다. 만들고 좀 아까웠어. 이거 우리 방송, 우리 그 촬영으로 했으면 되게 이쁘게 잘 담았을 건데. 좀 아쉬웠어, 그치? 아, 나 푸실리게 되게 맛있다. 푸실리 맛있다, 그치? 아, 저 진짜 예쁘게 먹고 싶었거든요. 이런 리액션을 하고 싶었는데 이만한 카메라 앞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쫄려가지고. 잘했나? 탈출구 멘트 괜찮았지? 어, 나 진짜 감동 먹었어. 시인인 줄? 그 뭐라 했지 오빠가? 다시 해줘봐. 캠핑, 아 캠핑이란? 캠핑이 원래 저희의 일상의 탈출구였는데 이제 캠핑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출입구가 되었다. 솔직히 생각 얘기해봐. 그거 짜놓은 거지? 아니면 진짜 즉석이었어? 바로 튀어나온. 진짜? 명석한 두뇌로. 진짜로? 오, 나 좀 진짜 좀 찐 감동 먹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캠핑이 그렇게 신나고 나왔는데 나와서 너무 행복하니까 탈출구가 아니라 출입구가 돼. 솔직히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약간 일 같을 때도 있었는데 아, 저희는 이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 자세도 봐, 편하잖아. 지금 세상 편하네. 들어와. 이제 모든 악플 이쪽 해. 들어와, 들어와.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내일 또 촬영이 있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진짜 저희가 서핑하고 막 이러니까 바다랑 캠핑장 말고는 별로 가본 데가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촬영 덕분에 또 양양 근처에 되게 재밌는 액티비티가 있대요. 그것도 여러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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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랑 캠핑하러 오신 분들 맞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먹어버리겠다. 나 너무 무서워. 우와! 우와, 잘 탄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 봐도 될까요? 안 돼. 잡았다! 우와! 우와! 씨! 아! 오, 안 됐네. 오라! 야, 하나도 못 잡. 킹 받네. 우와! 잡았어. 저렇게 넣어? 아,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남편이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커밍아웃. 내 얼굴 봐. 내 얼굴 어떻게 이만해. 오빠 너무 웃겨. 우리 이행시 그냥 못 쓰나 보다. 늘 기대된다면 안 해. 와. 여기까지. 부끄럽다. 아, 다시 찍으면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섭외 들어온 거 아이가? 아, 이제 안 봤습니다. 6퀴즈 정도면. 영상은 끝났지만 저희는 또 지금 부산으로 갑니다. 두 분에게 캠핑이란 어떤 존재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 캠핑이 저는 처음에는 일상의 탈출구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감동 먹었어. 진짜. 남편분은 아내분은